What's that I hear? If I join the Dive Studios community text, I get to send questions and suggestions to the Dive team and I get updates on new announcements? Unbelievable. I feel so loved. Go to bit.ly backslash dive community or text us at 310-564-1030 to join. This is currently only available to US and Canada numbers. Talk to you soon. Hey guys, welcome back to Get Real, a show where we get honest about all things concerning life. This is your host, Ashley. Peace one.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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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and b b yes and we have a special guest today but before we introduce her make sure to follow and review this podcast on spotify and on apple podcast and if you hate ads please consider becoming a member of the dive studios patreon where you can access ad-free episodes mm -hmm. a l right, today's guest. 오늘의 게스트는요. 제가 너무 너무 음. 보고 싶었던 소금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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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처음 뵙겠습니다. <웃음> 반갑습니다. <웃음> 반갑습니다. 안녕히 <laughs> 계세요. <laughs> 이렇게는 처음 뵙는 거예요? 네, 네. 완전 처음이에요. 네,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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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만나서 <laughs> 반갑습니다. <laughs> 그때 <laughs> 소근 씨 왔을 때 매튜랑 저랑 세 분만 하고 페니엘 아 없었어요. 아 맞아요. 그게 한1년 네. 전이에요. 그쵸? 벌써 그렇게 됐어요. <laughs> 어떻게 지냈었어요? 저는 앨범 준비하고 그냥 그렇게 생각이 앨범밖에 없어요. 앨범 내지 않았어요? 응. 앨범 네. 나왔어요. 나왔어요. 이제 음. 앨범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저요. 이번에 프레셔스라는 앨범을 냈는데 총9 곡, 아홉, 아홉 곡 정규고. 어 거의 1년 동안 만든 것 같아요. 원래 저 되게 어. 막 빨리 만드는 스타일이거든요. 음. 근데 좀 신경을 많이 쓴. 음. 음. 그래서 나오고 나서는 그냥 막 힘이 막 하나도 없고 정신도 아. 없고. 아. 다 쏟아 버려 가지고 거기. 아. 어떻게 그러니까 그런 이제 상품. 홍보하기 위해 활동해야 되는데 힘벌써빠지면 네, <laughs>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게 진짜 <laughs> 큰 문제예요. 지금 저한테. 근데 이거 앨범이 나올 때그 이제 앨범 발매 하기 전에 이제 리딩업 되는 그 프로모션들이 되게 네. 재밌었어요. 어 맞아. 아 그막 네. 한국. 그 무슨 바이럴 한 네. 계정 같이 네, 해가지고 네. 저거는 뭐지 막아 맞아 한강 한강인가 어디 어떤 숲 속에 저 사람 누구지 막 이런 것도 네. 하고 진짜 진짠 줄 알았어 처음에 어 아, 진짜 패킹당했나 엠 g 계정이 왜러지 말랬는데 재밌었고 맞아. 진짜 재밌게 했었어요 그, 그 인스타 네. 필터도 아, 그렇고 네, 네. 팝업스토어도 네. 하셨잖아요 약국 약사로 약국도 열고 너무 귀였어요 너무 재밌었고 도와주신 분들 때문에 제가 끝까지 저는 진짜 힘이 너무 하나도 없었는데, 음. 주변에서 으쌰으쌰 해주셔서 음. 마무리를 잘할수 있었어요. 저힘 되게 많이 됐죠. 아, 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멀리서 힘이 되어주셨다고 <돼요. 웃음> <laughs> 네. 그때 저번에 g 리 t 나오시고, 좀 경험이 좋으셨나요? 괜찮았나요? 아, g 리 t r 때요? 네. 네, 저 그때 너무 저희막 좋은 얘기 많이 나누고, 좋은 에너지 받아가지고, 어. <laughs> 진짜 재밌었어요. 그래서 또 나오고 싶어가지고. 진짜요. 다행이에요. 네, 저희 다행이다. 듣는 분들도 되게 좋아하셨어요. 아, 저두편 들었어요. 아, 정말요? 네. 들었어. 저도요. 이제... <laughs> 맞죠? 음. 네. <laughs> 두 분은 자주 보시죠. 두 분? 자주 안 봐요. 아, <laughs> 네, 자주 볼 수가 없어요. <laughs> 자주 안 봐요. Make it. h 아, 네. 아, 네. 아 네. 그래서 같이 공연하셨죠. 아, 공연, 그 사인회 나오셨을 때도 같이 이제 큰꿈이는 노래 무대 같이 했고. 음. 음. 그리고 그냥 뭐 팬으로서 계속 보고 있고 <laughs> 맞아요, <저도 웃음> 지나가면서 팬으로 지나가면서 분명히 봤을 텐데 왜 이렇게 본거 같지? 근데 본거 같은데 안본거 같아. 서로 맞아. 모르는 척한거 아니에요? 아 그런 아, 거 아, 있었어요. 어, <laughs> <laughs> 음. 아, 나이가 어떻게 되셨죠? 저 스물여덟 살이에요. 스물여덟? 28? 네. 한국 나이로요? 네. 94? 네, 9 4사 년생. 약간 좀 힘든 나이인 거 같아요. 스물여덟 살이. 아, 왜왜왜 힘들어? 약간. 나이를 먹어가는 거를 이제 체감하는 을몸 체감하는 나이인 것 같은 느낌 아막 아, 체력이 그럼 그래, 그래. 두 분은 그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laughs> 저희는 더 나이 많은데 아, 그럼, 아, 아 죄송해요 아, 두 분은 약간 썩어가는 서른살만 네, 그, 그, 소름, 소름, 기다려봐요 차라리 <laughs> 은 그럼 어떻게 화석인가요? 아이고 화 오늘 화석이랑 같이 오셨네요 아 화석이 움직인다 <laughs> 아 맞다 그럼 <그건> 안돼요. 아 죄송합니다. 아니요 아, 괜찮습니다. 음. 네 봉숭아 굉장히 예쁘네요. 네저 봉숭아만 오, 들여가지고 매번 제가 또 피아노를 치니까요 그 네일 아트를 못해서 아. 생각해낸 게 봉숭아. 아 진짜 봉숭아로 한 거예요? 왜, 가짜 봉숭아 봉숭아로. 아, 아, 아 진짜. It's like a flower. 아,

그래서 소금 씨가 그 대게 가사들도 그렇고 음 뭔가를 이제 아트를 표현할 때되게 동심적인 것들이 음.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음, 음, 저는 동심을 안 잃고 싶어서 음. 그때 순수했던 막 이런 게 너무 좋아서 잃지 않으면서 어른이 되는 게 아. 저의 그런 목표여서. 그럼 좀. 아직도 이제 막 아기 영화 같은 거 보고. 그렇게 뽀로로 같은. 거. 아 그런 거 좋아해요 저. 아 진짜로요? 어, 그런, 그런 게, 나인 게 나인 제일 좋아. <laughs> <laughs> 친구들만. <laughs> 뭐. <laughs> 동심은 근데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좀씩 때가 타거나 잃어가잖아요. 네. 그그 네. 최대한 지키기 위해 본인 하는 이렇게 노력하는 게 있어요? 노력하는 거는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내가 뭐가 행복했고 뭐가 나를 제일 음. 어 가슴 뛰게 했고. 이거를 잃지 않는 것 음. 어렸을 때부터. 어, 그게 가능해요? 어 대단하다. 그거를 좀 포커스를 두고 살아가는 거죠. 아. 어렵지만 그게 제일 저는 가치가 있는 것 같아서 저한테 잃지 않고 싶어요. 아. 그런 어렸을 때 그런 그쵸. 것들. 음. 저 저도 그래 가지고 네. 그런 마음이 있어서 막 어? 옛날 사진 옛날 왜? 어, 아니야, 어, 너가 동, 심 어, 아니야. 나 어, 되게, 아니야. 어, 어. 나 동심, 아직 동심이야. <웃음> 어. <웃음> 나. 어. <laughs> 어. 아니야, 잘 <laughs> 아니, 진행해주세요. 네, 네. <laughs> 예. 옛날 사진들도 많이 보고, 옛날 네. 추억 같은 것도 많이 생각하는데,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과거에만 계속 음. 얽매여 있는 느낌이어가지고, 네. 지금 현재를 즐겨야 되고, 뭐, 미래를 생각해야 되는데, 네. 뭔가 옛날이 너무 그리워서, 어. 항상 그때로 막 돌아가고 싶은, 근데 사실, 돌아가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그때도 힘들었으니까. 근데 네. 그럴 때가 옛날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서 뭔가 음. 어, 그래서 가끔은 내가 너무 과거에만 지금 네. 막 매달려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네 무슨 기분인지 알것 같아요. 음. 과거에 매달릴 때, 아 과거를 너무 많이 상극하다 보면은 그리워하고 이러다 보면은 내가 지금 내 현실을 부정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너무 음. 그러고또 괴로워지고. 그래서, 제가 말하는 그 동심은, 약간, 어, 내가 아무것도 모를 때, 좋아하고, 손이 갔던 것들 있잖아요. 음. 그런 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을 잃지 않는 것? 음. 네. 그런 것들. 음. 사탕. 사탕. 그런 초콜릿이런 거. 그럼 동심으로 아. 들어 돌아가서, 어렸을 때, 어 있었던 나쁜 습관 같은 게 있어요? 왜냐면 저희 네. 오늘 아 주제가 습관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렸을 때 습관 잘한다. 같은 게 많이 있잖아요. <laughs> 어그 연결 그래서. 진짜 잘들어 그러니까 연결이 열심히 진해, 생각해서 지금 네, <웃음> <웃음> 아 뭐야. 네, 그래서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 어렸을 때 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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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관. 많았던. 저는 악습관 악습관이 진짜 많았었던 것 같아요. 신발 꾸겨 신고 이런 거 있죠. 어렸을 때? 아, 아 네. 이렇게 그 뒤에 안 넣고? 네 신고. 아. 뒤에 저거 신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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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not 습관 it's game s o n g a m e s g i s game songs. a m e s o n s e a 그리고 아, 네, 또뭐 있어요? 그거랑 잠꼬대가 진짜 심한 거. 막저막 막 어렸을 때는. 그,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자고 있을 때. 그막 돌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아, 유병 아. 침대 안에서. 침대 안에서. 아, 침대 안에서. 아, 아, 침대 안에서. 아, 그럼 네. 침대 안에서 아. 일어나서 침대 안에서만 돌아다니는다 아니면 이렇게 굴 이렇게 <laughs> 굴리고 막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이런 오케이 게 진짜 심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럼 지금도 그래요? 지금은 엄청 많이 굳었어요. 지금은 아예 오히려 몸이 너무 힘드니까 아예 이렇게 굳어서 완전 아. 가만히 네. 그럼 <laughs> 가위 많이 눌리겠다. 네, 아. 맞아요. 엄청 눌려요 요즘에. 어떻게 아, 진짜, <laughs> 어, 진짜 피곤한가봐요. 이거 활동 끝나면. 푹 쉬러. 진짜 푹 쉬려고요. 음, 음. 푹 쉬러 갔다 그럼 그런 거 말고 이제 성인이 돼서 난 이런 좀 습관이 나쁜 습관이다 이거는 그런 게 음. 있는지. 뭐세분 다. 다리 있겠지? 떨기. 아, 뭐? 다리 떨기. 다리 떨기. 아, 다리 떨기. <laughs> 맞아, 맞 다리 떨기 좀 싫어. 옛날에 <laughs> like 이거 신경 쓰서 어 다리 안 떨어야지 하면 막 손으로 막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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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딘가 계속 아, 움직이고 있어 뭔가. 아. <laughs>

그래서 제네일을 이제 안해요. 너무 아까우니까. 막 네. 10만원 넘는데 2주 이상은 가본 적이 비싸다. 없어. 맞아요 너무 아까워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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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장갑 끼고 하니깐. 보시면 돼요 영화를. <laughs> 아니, 장갑 장갑을 끼고 나서 영화를 보지. <웃음> <웃음> 저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뭐 스트레스 받으면 그냥 충동구매. Retail therapy. 그냥 막 네. 가서 온라인으로 막 온라인 아. 쇼핑도 엄청 하고 네. 그냥 가서 별 필요 없는 건데, 아. 어좀 괜찮으면 그냥 사. <laughs> 그 나중에 후회. 해 맞아. 안 입어. 그러면 어. 다시 환불해요? 환불은 안 하지. 환불은 안 해요. 그러니까 어. 그냥 사기 사는. 사고 몇번 입고 그냥 음. 안 입어. 당근에 팔아. 어그 생각해보. 리야. 어당 당근마켓. 당근마켓 좋아하는 데죠. 많이 많이 거래하세요? 네, 저 당근마켓 거래 진짜 좋아해요. 어. 뭐뭐 뭐 그, 사셨어요? 아주머니들이 은근히 멋있는 빈티지를 많이 가지고 계세요. 아그그 아, 그렇죠? 네. 네. 분들한테는 빈티지. 빈티지 아니고 네, 그 <laughs> 분들한테는 fresh new gear 네. <laughs> 그 분들한테는 내 나이대 말이야! 네, 네. 그러니까 그런거죠. <laughs> 아, 그런 꿀템이 아, 진짜 많아가지고 음. 저는 거래하는 거 진짜 좋아요 음, 아 그러면 나쁜 습관 말고 특이한 습관. 난 진짜 이런 건 진짜 좀 특이한 행동이나 특이한 습관들이 있었다. 뭐 예를 들어 뭐 피자 먹으면 뭐 빵부터 먹는다든지 뭐 이런 거 음. 있잖아. 자기만 음. 좀. 음. 음. 어 먹는 식습관은 되게 많은 것 같아. 막 가리는 음식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음. 어렸을 때부터. 피자 시키면 올리브 무조건 다 빼고 타이어 같이 생기니까 아. 올리브 뭘? 다 빼고 야, 진짜, <laughs> 진짜. 마, 아, 맛 때문에 아니고 외모 때문에, 것 때문에. 외모도, 외모도 타이어 같이 생겼는데 맛도 타이어 같이 <laughs> 만나서 어렸을 아, 때는 <laughs> <테레. 웃음> 그 타이어를 아. 먹어본 적이 있어요. 아, 그 생각, 타이어 딱 보면 그 생각나는 그 맛이 있잖아요. 아, 뭔가 러버 고무 같은 어,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지금까지 진짜. 올리브 안 먹고, 어. 근데 저도 사실 올리브는 안 좋아해요. 아. <웃음> 아. <웃음> <laughs> 그 초록색도 아... 그렇지. 초록색도 별다 그냥. 다 그냥. Yeah. 음. 식습관은 음. 어. 음. 저는 특이했던게그 차에 내리면 집까지 가는 거리가 있잖아요. 뛰어가는 거? <laughs> 집까 <laughs> 무서워서? 아니, 그냥 그럼. 빨리 가고 싶고 막. 아. 그 오늘은 유도 그렇다고요? <웃음> <근데> <웃음> 지금도 그래요? <laughs> 지금도 가끔. 그럴 이유가 없는데. 아, 그러면 뛰어 가야 <laughs> 될 거. 아, 같아. 아, 네, 수고... 네네네. <laughs> 네. 이만 쓸수 있어. 스페이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그 보는 사람들 무서울 것 같은데. <laughs> 엄마한테 엄마 나왜 이렇게 택시 내리면 집까지 왜 뛰어오고 싶지 왜 이렇게 대낮에도 <웃음> 기사님 <웃음> 놀라시는 거 아니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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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결제 다됐습니다 <laughs> 기사님도 깜짝깜짝. <오죽이> 제가 <laughs> <laughs> <깨달아. 웃음> 그러니까 저도 막 너무 제 자신 나왜 뛰어왔지 이런 <laughs> 생각이 들어서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엄마가

도달하고 싶다, 약간 이런 느낌. 어, 그런가 봐요. 빨리 응. 가고 싶나 봐요. 빨리 가서 쉬고 싶나 봐요. 그게 아 얼마나 된다고. 아 항상 뛰어. 보고 싶어서 뛰어가... 그런 거 아니에요, 서로? <laughs> 엄마, 응. 엄마 보고 싶어서요. <laughs> 그런 글도 있을 것 같아. <laughs> 뛰어가는. 아, 진짜 거. 웃기다. 음. 어, 청취자가 보낸 메시지가 있는데요. 네. 제 이야기가 나쁜 습관과 관련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친구들과 매일 대화를 하지 않아요. 누군가 저한테 계속 문자를 보내면 제가 불안해져서 이틀이나 3일이 지난 음. 후에 답장을 해요. 지난 5년 동안 너무 많은 일들을 겪어서 친구들이 기억하는 제 고등학교 때의 모습과 많이 달라요. 힘든 일을 많이 겪어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친구들이 도움 없이 혼자 버티는 나쁜 습관이 음. 생겼어요. 저한테 해줄 수 있는 조언이 있나요?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요? 친구들이 제가 대화를 안 하고 싶다고 오해를 해서 거만하다는 착각을 안 하게 할수 있을까요? 이런 아. 문제를 갖고 있는 친구에게 처방전을 내려 주신다면. 저요? 아, 근데 처방전을 어. 내릴 수가 없는 게 저도 이런 상황이에요. 아, <laughs> 뭔가 앨범 전... 때문에 지쳐서 그런가? 네, 막 그리고 항상 너무 음악이 제일이었어서 가지고 아. 저도 아. 음악 작업하다가 보면은 친구랑 약속 시간 있으면은 닦아 먹고 계속 작업하고 막 이런 게 너무 많았었어가지고 저도 친구들한테 엄청 많이 소리를 들었었었, 욕을 아. 먹었었었거든요. 음. 근데 저는 이제, 이제 조금 2 0살 후반하고 중반 이렇게 되면서 제 시간이 엄청 소중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음. 그걸 깨달으니까 아, 남의 시간도 진짜 소중하구나. 음. 이거를 깨달아서 안 그러려고 해요. 음. 그리고 내가 진짜 약속 잡거나 연락을 할때 내가 하고 싶은 연락이 많은 만나 내가 진짜 만나고 싶나를 좀 진중하게 생각을 해서 음. 그런 약속을 미루거나 안 나가는 일이 없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 약속도 너무 많이 잡고 음, 그냥 맞아. 막 말로만 약속 잡고 이런 게 너무 많았는데 그걸 좀 줄이기로 아. 마음을 먹었어요. 음. 저그 약속 어, 많이 거? 잡아요. 약속 많이 잡고 펑크도 많이 내시나요 혹시? 아니 그냥 그냥 말로만 그냥 아, 다음에 밥 먹자고 아... 이제 연락을 안 해요. 그냥 네. 서로 아... 서로 <laughs> 서로면 다행인데 근데... 가끔은 진짜라고 네.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저... 그 사람은 맞아. 그 사람은 진짜라고 생각하면은 그 만나요. 그러면. 아, 그럼. 그럼 그럼 그러면 그냥, 약간 빈마, 그냥 약간 빈말 그냥 약간 빈말로 빈말로 딴 지는데 이제 답장 어 그럼 언제 볼까 하면 어 언제가 편해? 아,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만나긴 하는구나. 음... 저도 서금 씨는 끝까지 안 만나요. 아, 저도 많이 미루다가 만나는 편이죠. 아. 그게 좀 문제예요, 저도. 미루다가 눈치 볼 때까지 미루고 이제 어, 한번 봐야지 이제. 네, 아, 근데 그렇게, 그렇게 미루는 이유가 뭐예요? 미루는 이유? 어, 계속 작업 생각밖에 없으니까. 음. 아, 알코홀릭. 네. 옛날에는 아. 집으로 진짜 많이 불렀거든요. 음. 나 작업하고 있을 테니까 집으로 올래. 근데 네, 이것도 좀 미안하더라고요. 아, 그렇지. 가만히 친구들은 있어요. 그냥 거실에서 약간. 네. <laughs> 근데 저는 진짜 <laughs> 너무 고마워요. 제 친구들한테. 그런 걸다 이해해주고. 음. 봐주고. 음. 이해를 해주는 친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음.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음. 그래서 성인이 왔을 때 이해해주는 친구들만 남아있어서. 있다가 음. 어, 그런 새로운 친구들 만났을 때는 또 그거를 이 적응 기간이 좀 이해, 필요하구나 네. 적응 음. 기간이 필요했어요 음. 이해시켜주고 음. 그래서 저는 막 미리 사과하는 편이었거든요 <laughs> 어렸을 때는 진짜 미안해 내가 어~ 그런 약속이나 이런 거를 잘못 지키니까 이해해줘 음. 미리 사과할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느 순간 그것조차도 그게 진짜 너무 무례한 음. 사과였던 거예요 왜냐면은 음. 상대방이 소중하면은 그건 진짜 내가 노력해서 고쳐야 되는 건데 미리부터 사과를 하는 거건날 이해해 줘 이런 네 있으니까. 그거는 너무 이제 이기적인 거였던 거예요 저도 음. 그래서 음. 아, 이제는 고치자 내가 음. 시간 진짜 중요하니까 난 음. 다른 사람들 시간도 그러면서 좀 고치게 된것 같아요. 근데 카톡은 아직도 잘못 읽겠어요. 왜요? 모르겠어요. 카톡 이중에네 너무 예 네, 저도 귀찮아요. <laughs> 너무 힘들고 근데 <laughs> 무슨 마음인지 알아요. 아, 근데 고쳐야 되니까 아 그래요? 고쳐야 되는 거예요? 웬만면 <laughs> 회사 일 같은 거 찰스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제가 너무 카톡을 잘안 봐가지고. 아 근데 그게 아, 일 관련된 거면 본인이 일을 되게 생각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면 일이랑 음악 작업이랑 또 다른. 아 음악 작업은 그냥 막숨 쉬는 것처럼 너무 막 내가 아, 빠져 있고 해야 되는. 작업을 근데 그게 너무 어쨌든 하고 세상에 있어가지고. 나오는 걸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걸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 그냥 일단 만들고 그냥 표현하고 네 그런 것 자체가 중요는데 지금은 많이 배우죠. 내가 어쨌든 내기로 했으면 책임을 져야 되고 음. 이거 배워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음. 이렇게 하는 걸 그래서 분명 배우시지 않을까 사회에 나오면. 그렇 음. 음. 그렇죠. 그럼 꼭 지금,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지금으로서는 친구들이 주변에 있는 친구들 이 그냥 이해해주기를 바라는 거겠죠. 이 사람이. 어~ 네 지금 보면은 이해해주길 바라는 것 같아요 음... 제 생각에는 음. <laughs> 일단은 어... 커뮤니케이션이 좀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친구들이랑 이~ 음... 뭐라 사연 보는 사람 근데 보면은 힘든 일을 도움 없이 혼자 버티는 나쁜 습관이 있다고 하는데 혼자 혼자 버티고 혼자 힘든 시간을 버, 보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엄청 긴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과 차단돼 있으면 그 음. 진짜 혼자 해결을 빨리 하던가 음. 빨리 해결해서 밖으로 나오던가 아니면은 도움을 요청하는 음. 방법을 힘들어도 계속 음. 연구해야 되는 것 같아요 혼자 살순 없어 그니까 어쨌든 세상이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니까 네. 인간들이랑 같이 사는 사회잖아요 그니까 사회라는 그런 부류 안에서 어쨌든 모든 걸다 내가 내 시간 희생하면서 할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해줘야 되는 사회 일원으로서 해야 되는 맞아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만 잘 지켜주면, 음. 그냥 연락 답만 해줘도, 맞아요. 굳이 안 만나도 답해주고. 어렸을 때는 친구들이랑 무조건 막 일주일에 한 번씩 보고, 네. 막 2주에 한 번씩 봐도 되게 오래된 것 같고 이랬는데, 점점 음. 어른이 되어가고 나이가 드니까, 1년에 한 번씩 만나는 것도 되게. 맞아요. 대단한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진짜 친한 친구들은 자주 보지만, 그런 음. 막 엄청 친하지는 않은데, 또 지인보다는 좀더 친한, 음. 지인과 친구의 사이, 이렇게 연락 오면은, 아 만나자 만나자 하는데 음. 그게 음. 힘들잖아요 솔직히 음. 스케줄도 다 다르고 다 바쁘고 네. 다 음. 살아가는데 바쁘고 이러니까 음. (1년에) 한번씩 만나도 그냥 어제 본거 같고 그냥 그런 거 음. 같아요 음. 진짜 어. 왜 그럴까요 왜왜 왜 그렇게 막 <laughs> 자주 안 보게 되고 사는 게 너무 바빠서 네. Do you, do you see your friends every week? No. All right. no,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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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you no. see your friends at all? No.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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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저도 이 정도는 보기 싫은 건데. <laughs> 저 <저도 나도> 이제 <laughs> 연락이 조금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오면은 진짜 거의 안 읽어요. 음. 어. 거의 안 읽는 편이고 계속 미루고. 네. 어. 그렇게 어. 되는 거. 만나는 걸 자꾸 미루려고 하는. 음. 네. 아, 음. 어, 저그 생각도 있어요. 뭔가 이렇게 카톡 왔는데 뭔가 답장하기 귀찮으면 뭔가 아, 진짜 중요하면 전화 하겠지. <laughs> 어 맞아 맞아. 전화, 전화. 전화 한 번쯤 와요. 아, 진짜 중요하면 뭐한 다시 전화 하겠지. 어 맞아. 그때쯤 오면 제가 급한가봐 진짜. What's <laughs> up? <laughs> 저는 어느 정도였냐면은 핸드폰을 일부러 충전을 안 하고요. <laughs> 핑계 달려고요. 아 <laughs> 배터리 네. 어, 어, 없어. <웃음> 네. <웃음> 와우. 근데 이거 거짓말이 되면 안, 거짓말을 할수 없으니까 일부러 어플 어플 다 켜놓고 <laughs> 빨리 빨리 달게. 충전 을 진짜 네, 안 하고. 어, 아 거짓말을 어, 저, 하기 싫으니까 네 거짓말로 막나 바빠 이런 말할수 없으니까 진짜로 이제 핸드폰을 아예 꺼지게 해서 핸드폰을 그럼 신경 안쓸수 있잖아요 음. 어. 신경 그렇게 하던가 너무 심했을 때는 그냥 핸드폰을 없애고 안 했어요. 소웅 씨는 네. 혼자 살수 있어요? 혼자 살수 없어요. 저는 이번 앨범 만들면서 확신했어요. 저는 진짜 주변에 많은 도움을 받았고 음. 그게 너무 감사했고 혼자 할수 없었던 일이고. 진짜 함께해서 더큰 것을 만들어고 그 힘을 알아가지고 mm. 이건 진짜 꼭 고쳐야겠다고 생각했죠. Mm. 이런 것들 노력 노력하자. Thank you to this week's episode's sponsor, BetterHelp. We have talked about them before, but in case you still somehow don't know, BetterHelp is an alternative option to in-person counseling. You can do it remotely from pretty much anywhere as long as you have connection via computer or phone. Within just 48 hours of registering, they will match you with a professional to speak about your issues. And if you don't like your match, BetterHelp allows you to switch to a different one for free. The platform offers a long list of different counselors that specialize to suit your specific needs, whether it is depression, anger, or stress related issues. You just have to check out their website to get the full list, and there are also opportunities for financial aid for those qualified i'm personally thankful for services like betterhelp that are striving to make mental health accessible to as many people as they can. there's nothing wrong with seeking professional help when you need it and in fact i applaud it so if you feel like you need real help and guidance for your life's problems i suggest checking out betterhelp as a viable option i want you to start living a happier life today and as a listener you'll get 10% off your first month by visiting our sponsor at betterhelp.com slash getreal10 join over 1 million people who have taken charge of their mental health once again, that's BetterHelp, -E com getreal ten. Uh, yeah.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질 건데 오늘은 self performance review를 할 거예요. 좋은, 좋고 나쁜 습관들을 분석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데 회사 CEO들이 직원들을 평가할 때 쓰는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 Mm. Um, 지금까지. Oh, <laughs> 지금까지 한 것을 돌이켜 보면서 새로운 기회도 만들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고 음. 첫 번째 질문은 올해 한일 중에 가장 뿌듯한 일은 무엇입니까? 앨범 낸 거? 예. 아, <laughs> 아 그거 진짜요? 별로? 아, 별로 앨범 낸거 진짜 뿌듯해요. 어. 엄청 뿌듯하고 음. 근데 그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음. 낸게 저는 도전한 거. 음. 막 음. 진짜 음. 약국 그 팝업이나 막제 뮤직비디오에 보면은 음. 그 개비스콘 아저씨 나와가지고 음. 하거나 이런 거 제가 그 저희 팀원분들은 들으면은 저게 가능하다고 우리 마법사야 저걸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끝까지 만들어낸 것 음. 저는 막 항상 말을 하면은 저막 이렇게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에이 말뿐이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되게 많은데 전 진짜 하고 싶은 거거든요. 진짜 음. 만들고 싶은 거거든요. 음. 그래서 어떻게든 막 만들어내는 것. 음. 근데 이번에는 진짜 많은 도움을 받아서 만들어가지고 음. 그게 진짜 너무 뿌듯해요. 음. <laughs> <laughs> 좋다. <laughs> 합니는 아직 안 했는데 할 네. 계획이면? 아뭐 음. 어, 올해 아, 아직 안 네. 갔으니까. 아 그렇죠. <laughs> 그렇게 그렇게 해주고어 뭐. 골프 어 아. 골프 배우기요 네아네 음. 어, 네. 원래 계속 약간 배우고 싶다 배우고 싶다 생각을 했는데 어 계속 미루다가 어 유튜브 예능을 찍게 됐어요 골프 관련된 거 네. 했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음. 아 진짜로 시작해야겠다 하고 이제 아빠하고도 얘기 막 했고 아빠도 골프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 그래서 골프 어. 배워가지고 나중에 이제 아빠랑 라운딩 가고 음. 싶어요. 아가 음. 좋아하시겠어요. 그니까요. 러꼭 빠른 시 음. 내에 네. 배우시길. 아 음. 어, 감사합니다. 지원 음. 씨는요? 어 저는 딱 하나가 있는 건 모르겠어요. 그냥 뭐 작은 소소한 뭔데요? 아 그냥 어, 부모님 뭐 이렇게 돈 보내드리는 거? 어 나도 그 얘기 들은 거 나. 그냥 그런 게 뿌듯하죠. 부모님들 그래요? 결혼 기념일이다. 뭐 이러면. 아니 뭐 누생일이시다 그러면 이제 평소보다 좀 많이 보내드리고 음. 그런 게좀 뿌듯하죠 다른 걸 해드릴 수 없으니까 멀어서 <목소리> 네. 음. 선물 플러스 돈인가요 아 선물은 제 부모님이 <laughs> 되게 까다로우셔서 제가 아, 막 해드리면 좀아 주사 이거 교환할게 이렇게 어, 하시는 분들이야 아. 그래서 그냥 차라리 돈을 그냥. 음. 오케이, 오케이. 그런 거돈 음. 보내주고 원하는 거 알아서 사네아 <laughs> 네. 음. 아, 저도 똑같아요 왜냐면 저도 이번 올해가 정말 어~ 제가 독립적으로 음. 이제 제 혼자도 금전 금전적으로 어. 서포트할 수 있고 음. 이제 부모님께도 좀 돌려드릴 수 있는 음. 그런 일들이 있어서 감사하게도 처음이니까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어. 네, 음, 뿌듯하고. 음, 음. 음 너무 좋다. 네. 진짜로. <laughs> 좋아하셨겠어요 부모님들이. 그러면 아, 좀 미안해 하지는 않으세요? 아닌가? 아 그런 거 미안해 하시지, 네, 맞죠. 그래도 여태까지 받아온 게 너무 많아서 음. 그냥 괜찮아 이래서 이번 겨, 생일 때도 엄마가 뭐 아무도 못, 아무것도 못 해줘서 미안해 이랬는데 네. 엄마 나나아줬으니까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아 이랬 말했는데 엄마가 엄청 감동하시더라고요. 진짜 어른이 되어요 네. <laughs> 어른이 됐어요 아유, 네. <laughs> 네, 어른이 되어버린. 아두 번째 질문은 네. 어떤 일이 가장 쉽나요 아, 그래, 음. 가장 쉬운지. 쉬운 일이 있나요? <laughs> 그러게 <laughs> 쉬운 일이 일 쉬운 일단 거. 일이라고 생각하면은 안 쉬운 것 같은데 <laughs> 저는 음악 만드는 거 가장 쉬운 것 같은데 송우씨 비슷하지 않아요? 네 저도. 응. <laughs> 음악 만드는 건 쉬워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응, 꾸미고 뭐 패키징하고 어, 네. 어떻게 프레젠트 하는 게 어려운 거지. 진짜 그냥 앉아서 뭐 곡을 작업하는 거는 좋고 재밌고 쉬워요. 천직을 만난 거죠. 네, 진짜. 쉽고 재미있게 할수 있는 음. 것을 직업으로 만난 거예요. 음. 음, 맞아요. 저도 항상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제 직업에서. 음. 네. 감사하면, 저 회사에 답을 잘해줘요저 <laughs> 찰스 형 편이어가지고. 네. 네, 제가 노력을 많이 하고 <laughs> 있거든요. 아, 장난입니다. 아, 장난입니다. 아, 장난입니다. 네. 장난입니다. 어, 저는 사람들이랑 대화하는 게 가장 쉽고 재밌는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제가 일을 뭐 팟캐스트도 하고 라디오도 해서 항상 음. 새로운 사람들과 음. 아니면 똑같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데, 그게 제일 재밌고 음. 즐겁고 쉬운 것 같아요. 말을 잘 하세요. 네. 말을 잘하는 거는 모르겠고 그냥 그 상대방이랑 그냥 편안하게 대화를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 그게 응. 말 잘하는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아, 그런가요? <laughs> 아, 그런가요? 네, 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아, 네, 편니스는요 <laughs> 제일 쉽게 하면일 네, 1이면 일단안 쉬운 것 같아요. 아 음. 일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뭔가 그냥 <laughs> 막 스트레스 받고 막 하니까 어~, 어예 이런 안 쉬워요 완벽주의자세요 혹시 어~ 아니요 완전 대충이에요 완전 대충하는데 <laughs> 쉽지 않다고 예. 예, 예. 대충 해가서 안 <laughs> 예, 힘든 걸 수도 있어요 <laughs> <laughs> 어~ 되게 보통 완벽주의자들이 뭐~ 뭐~ 쉽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음. 뭐~ 음. 하나 할때좀 꼼꼼히 해야 되고 맞아, 정신 맞아. 막 쏟아야 어, 아, 되고 그렇게 한데. 하면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모든 게 약간 좋아했다가 뭔가 일이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러니까 아 그럼 바로 세 번째 질문을 이어가면 네. 그 피니엘 씨는 어떤 일이 가장 힘들어요 그러면 일요 아 <laughs> 아, 네 알겠습니다 <laughs> 음. 음, 그러면 음악 만드는 거 말고 뭐가 제일 힘들어요 그러면 좀 생각해 볼게요 음. <laughs> 힘든 거 힘든 거요아몸 어, 챙기기 음몸 챙기기 네 지금,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하고 무릎 연골이 없거든요. 아 음... 어쩌다가요? 네? 저도 모르겠어요. <laughs> 그냥 갑자기 아파가지고 병원 가면, 아 여기 뭐, 이 문제 있어요. 아 뭔가, 응. 관리하려고 운동도 막 매일 하고 막 이러는데, 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가? 그런 것들이 있을 <laughs> 것 같은데요? 아, 근데 막그 정도로 무리하게 운동을 하지 않아요, 또. 음 음. 근데 막, 몸에 문제가 많아요. 약간, 아, 아, 제일 힘든 거 잠습관 고치기. 아, 네. 아, 아. 아. 생활 습관? 아, 생활 습관 네. 아. 저 요새 어 일찍 자요. 어. 아침 일찍. 어. 아. 아이 아아! 찍한한 7시 정도에 자고 아침 네. 7시 정도에 자고 막 3시에 일어나고 뭐 어, 이런. 아, 왜요? 오 마이 갓.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그러니까 작업을 예. 하다가 아니면 놀다가 그냥 뭐다뭐다 해요. <laughs> 네, 어, 그냥 놀다가 그렇게 느끼자고, 보내. 막 일하다가 그렇게 느끼자고, 음. 그냥 TV 보다가 그렇게 느끼자고, 음. 멍 때리다가 느끼자고. 음. 그래서 뭔가 이제는 막 3, 네시 되면은 음. 그냥 아예 약간 오후 한 7시인 느낌? 음. 잠이 완전 그냥 아예 졸리지가 않아요. 음. 그래서... 음. <laughs> 저는 진짜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거든요이 앨범 준비하기 네. 전까지는. 음, 저는 막 7시에 네? 일어나서 어? 아침 7시에 일어나서 거의 약간 밤 팀이네요. 10시에, <laughs> 밤 10시만 잤어요. <웃음> <왜>? <웃음> 와... 네. 최대한 와. 낮 시간에 작업하고 햇떠 있을 때 아. 그렇게 새, 생활을 했었던 것 같아요. 와. 근데 진짜 건강에 너무 좋고. 그니까요 맞아요. 비타민도, 비디도 어. 많이. 네. 그때 진짜 좋았던 거. 어. 같아요. 울씨한테는 어떤 게 제일 힘들어요? 어떤 일이? <laughs> 저요? 음... 집까지 천천히 걸어가 <laughs> <laughs> 걸어가는 거? 도 <laughs> <laughs> <너> 못해 <laughs> <laughs> 무조건 뛰어야 돼 <웃음> <웃음> 뭐가 있을까요? 어, 힘든 거 그냥 어른이 되는 거 어,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거. 맞아. 어, 맞아요 <laughs> 그거 맞아요 근데 잘책임감잘 갖고 하고 싶거든요 음. 모든 일에 그런 거에 욕심이 있다 보니까 음. 그게 또 어렵고 그런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책임감을 갖게 되는 거 음. 잘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응. 그래서 저는 그 동물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 보면은 진짜 대단하고 멋있다고 생각해요. 음 진짜로 책임감을 느는 아, 거잖아요. 키우니까? 네 맞아요. 저 최근에 어떤 팬분이 타마고치를 선물해주셨는데 네. 타마고치 케어하는 것도 너무 힘찮고 네. 힘든 <laughs>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 생명을 <laughs> 네.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엄청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아, 근데 타마고치는 이렇게 냅둬도 실제 아, 아, 아. 그게 아닌 거 아니깐 아. 그런 책임감이 안 생기고 만약에 진짜 살아있는 걸 케어해야 되면 또잘 이렇게 또 하지 않을까. 그죠 하면 하게. 다 뭐. 하실 수 있어요. 저도 뭐 책임감 있으니까 키우는 거 아니고 키우게 된 결심 한 거가 이제 책임감 이더 길러야겠다 아 어, 해서 한 거죠. 어. 네. 어쩔 수 없이 생기니까 책임감이 좀 네. 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땠어요? 힘들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힘든데 이제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아 이게 막 그렇게 힘들다고 느껴지잖아요. 음, 음. 귀여웠어. 오케이. 어, 뭔가 일도 뭔가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뭔가요? 어, 돈 벌어야 아, 될거 그러니까. 사료 네, 사야 돼. 아, 너 바로, 바로 너, 살려면 얼마나 쓰지너밥 아 <laughs> 먹이려고 <웃음> <웃음> 일하러 간다. <웃음> 그러니까. <웃음> 음. 음, 다음 질문은 본인의 성장을 위해 하고 싶은 일이 있나요? 뭐 새로운 분야의 프로젝트, 새로운 분야의 일, 새로운 사람들과의 콜라보. 음... 등등. 저는 그런 것같아 n g Tong. t o 어떤 동물 n g Tong. Tong. t o n 거북이 n g t o 는 g t o 그냥 집까지 어떻게 뛰어가요? <laughs> 거북이 냅두고 어떻게 가요? <laughs> 저그 거북이 산책시키는 할아버지 사진 아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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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봤어요. 제 로망이거든요. <laughs> 거북이, 거북이 산책시키는. 그러면 시키기. 그 조그만 거북이 말고 그 바다 거북이. 큰, <laughs> 엄청 큰거 <laughs> 네. 그렇게 키워야 되는데, 그건 진짜 제 꿈이고, 아. 애기 거북이들은 너무 작아서 이렇게 풍선을 이렇게 매달놓는데요 배에다가. 그러면 이렇게. 떠요? 아니요, 그렇게 걸어다닐 때. 아, 이렇게 보이니까. 아, 이거. 풍선으로. 풍선 보이게, 아. 너무 귀엽고, 그런 약간 거기에 대한 로망이 있, 아. 있어서, 거북이 키우고 싶어. 거의 음. 진짜 그, 손안 가는 동물을 키우고 싶어요. <laughs> 아, 그럼, 네. 아, 약간 <laughs> 그렇네요. 아, 그래 <그러네. 웃음> 네. 거의 그냥, <laughs> 뭐, 같이 놀지도 못하고, 음. 그냥, 어, 밥줄때 됐다. <laughs> 아, 그렇네요. 알아서 먹어. 맞아요. 물이 좀 더럽네. 잠시만, <laughs> 되게 독특하신 그 취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거북이를 응. 너무 키우고 응. 싶어요. 거북이. 거북이 아니면 원숭이, <laughs> 어, 완전 원숭이도 거의 너무 해. 귀여워요. 원숭이. 원숭이랑 원숭이 친척 거리않나요원숭이랑 거북이를 같이 키우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원숭이가 거북이 자꾸 이렇게 쫓거든데. <laughs> 착 <착한>, 착하게 키워서 <laughs> 막 같이 타고 돌아다니고 둘이 막 놀고 이런. 아, 원숭이가 거북이 이렇게 등을 네. 타고. 같이 그렇게 놀면은 <laughs> 너무 귀엽고 재밌을 것 같아요. 그 약간 디즈니 영화를 <laughs> 너무 만들보신것 <많이 웃음> <가신> 같아요. <laughs> 아니 요즘 근데 SNS 보면은 많아요. 거북이랑 아. 원숭이 같이 키우신. 시 한국에는 사람이. 없죠. 한국에는 아. 없어요. 아까 일본. 일본이나 미국에 네. 아마존 한국에서 <laughs> 원숭이 키울 수 있어요? 키울 수... 무슨 뭐필요하긴할것 아, 뭐, 그렇죠. 같아요. 뭔가 그 네. 무슨 맞아요. 조건, 뭐 이렇게 할것 그렇죠. 같아요. 재정리된 음. 뉴? 네. 새로운 거 해보고 싶은 거 있어요? 음. 그래서 저는 이제 제제 사업 같은 걸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음. 어떤 사업? 아 몰라요. <laughs>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뭔가 제 걸로 딱. 뭐 뭔가를 시작하고 싶어 사업을. I want to start a business. 근데 저는 제 성격이 그렇게 잘 못하고 이제 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하려면 음. 그걸 제가 못 하는 거 아니까 이 질문이 그거잖아요. 본인의 성장을 위해서 하고 싶은 거. 음. 저는 그런 걸더 배우고 부딪혀서 경험해 보고 음. 싶어요. 그래서 제 거를 이제 만들고 싶어요. 뭔가. 언젠가는 음. 아니면 머리를 써 가지고 그냥 투자자로만 어 투자자로 해도 되고 어. 그러면 이제 직접 발로 이렇게 네. 많이 나누도 되니까 투자자로 해도 됩니다. 하긴 음. 해야 되는데 음. 사장 약간 얼굴 사장보다는 음. 많이 나누도 되니까. 음. 그건 어때요? 어 세컨핸즈샵. 어그 구제 네. 어. 옷이 많으시니까 아님 알바생처요네오 아, 아, <laughs> 좋지 좋지 괜찮은데 네. 네 아니 그냥 그축농구 많이 하신다 그 했으니까 옷 탐나면 그냥 어, 그러면 저제 제 네. 지인 음악하시는 <laughs> <시점으로> 지인분들이 <laughs> 많이 오셔가지고 홍보 많이 해주셔야 돼 이렇게 제옷 들고 이렇게 아 어, 그러니까요 이거 소금이 건드렸던 셔츠. 아, 아, 아프다. 안 보고 하세요. <laughs> <정말. 웃음> 소금이 누구야? 아닐 이 수도 있지. 알죠. 그런 거. 그러니까 성공의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아 저의 저희의 새로운 건안 <laughs> 네. 궁금하세요? 아 아니요. 저 급하실까 봐아니에 아,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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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제가 지금 <laughs> 리딩하고 있거든요. 네. <laughs> <근데 웃음> 욕심 부리지 마세요. 아프다. s a I'm scared.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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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거? <laughs> 골프? 골프도, 응. 아, 골프도 아, 그렇고. 아, 아, 아. 어. 연기 한번 도전해 보고 싶어요. 오. <laughs> 근데 저 자신은 없는데. 예, <laughs> <laughs> 네, 되게 못할것 같은데 그냥 한번 도전해 <laughs> 보고 싶어요. 머리말로 아니면 영어로. 뭐랄까? 뭐, 아무거나 영어면 좀더 편하긴 하겠지. <laughs> <laughs> 유 <유학생> 역할 <laughs> 어, 뭐 학생 역할이런 완전 완전 재밌을 거같 시트콤 해 보고 싶어. 요 어, 시트콤 재밌을 것 같고 아니면 뭐뭐 뭐, 대사 없어도 되니까 연기 연기 그냥 얼굴 표정으로 연기하는 걸 <laughs> 아무거나 한국어 음 아니면 예아니면 네, 뭐죠 엠조. 이거? 보이스 액팅. 아, 성우. 성우. 뭐 성우 이런 거라도 성우 잘리실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애니메이션 뭔가 음. 한번 예. 음. 네, 목소리가 워낙 특이해 가지고.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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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리 씨는요? 음. 네, 뭐, 뭐 하고 싶으세요? 어, 아, 저는 이제 서른이 되면서 정한 게 있어요. 왜냐면 제가 2년 동안 너무 일만 계속 하다 보니까 네. 제 자신을 잃은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음어 무조건 일주일에 한 번은 취미생활에 시간을 이렇게 쏟겠다. 그리고 뭔가 배우, 뭔가 새로운 거를 배워야겠다. 음 왜냐면 배움이 항상 중요하잖아요. 몇 살이든 계속 맞아요. 배우는 게 중요한데 뭐연습생 때는 배우는 게 너무 많았죠. 그래서 뭐 힘들었지만 되게 뿌듯한 게 있었어요. 근데 일하다 보면서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일만 하고 음. 뭔가 취미 생활 여가 생활이 없으니까 어 이거 좀 바꿔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취미도 새로 시작하고 음. 뭐 예, 레슨도 받고 싶고 그래서 취미 생활 어떤 거 하세요? 일단은 파 y 리그 뭐라지? 네 봤어요 인스타에서. 아. 이거 한국말로 뭐라지? 하 도자기, 도자기. 공예. 공예. 도자기. 너무 도자기. 잘 만드. 아트적으로 만드셨던데? 세연. 완전 <laughs> 네, 네. 잘 만드셨더라고요. 선생님이 도와주셨죠. 아니, 아니, 사람들이... 저도 코를. 아, 저도 코를 만들어주세요. <laughs> 네. 아니 막 올렸어요 인스타 스토리에 난뭐 만들게 이러는데 응. 사람들이 저 태그했어요. 아, 뭐지? 페리를 좀 할까? 맞아요. 엄청 잘 만드셨더라고요. 아, 아, 좋다. 네. 네. 마지막 음. 질문은 성공의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음. 성공. 의그 성공의 뭐라야지? 끈기. 음. 끈기. 끈기. 그러니까 이게 뭐 원한 결과가 결과를 얻던 못 얻던 그거에 너무 좌절하지 않고 이렇게 아 계속 음. 응, 바라보고 이제 짝쫙쫙 가는 거 음. 배우고 이제 apply 하고 적용하고 음. 음. 끈기가 제일 중요하지 않나? 맞아요. 소금 씨는요? 저는 믿음, 음. 믿음을 갖는 거. 음. 내가 하고자 하고. 내 자신한테 믿음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음. 그래야 끈기도 생기는 음. 것 맞아요. 같고요. 맞아요. 그래서 믿음, 그래 책임감도 생기는 것 같고 제, 내, 내 자신을 믿는 것, 내가 선택한 것을 믿는 것. 음. 그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오케이. 어떠세요? 뭐가 제일 중요하세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또안 물으면 또 뭐라 할거같아 <laughs> 아이 질문은 안 해도 되는데 아니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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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답해 주세요, 빨리. 너무 궁아니요아니 <laughs> 일단 성공아니아직했아지야 아, 와. 와. <laughs>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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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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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 오케이. 겸손함, 오케아니 아니야 아니아니 아니야 아아 thank you <laughs> today's episode is sponsored by honey we all shop online and we've all seen that promo code field taunt us at checkout but thanks to honey manually searching for coupon codes is a thing of the past honey is the free browser extension that scours the internet for promo codes and applies the best one it finds to your cart Honey supports over 30,000 stores online. They range from sites that have tech and gaming products to popular fashion brands and even food delivery. Imagine you're shopping on one of your favorite sites. When you check out, the Honey button drops down, and all you have to do is click Apply Coupons. Wait a few seconds as Honey searches for coupons it can find for that site. If Honey finds a working coupon, you'll watch the prices drop. I was able to save like 20 bucks on a recent online gift purchase for my friend's birthday back in the States. I'm glad I can celebrate occasions like these even when I'm so far away. So thanks, Internet and Honey. Honey has found its over 17 million members, over $2 billion in savings. If you don't already have Honey, you could be straight up missing out on free savings. It's literally free and installs in a few seconds. And by getting it, you'll be doing yourself a solid and supporting this podcast. Get honey for free at joinhoney.com/getreal. That's joinhoney.com/getreal. 어, 팬분들이 좀 질문을 보내 주셨는데 어, 누군가가 저를 좋아하면 대화를 거절하지 않고 그냥 잠수 타는 습관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그왜 잠수를 타죠? 약간 아니 그냥 이제 거절하기 그냥 좀 미안하기도 미안하고 어색하게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음. 거절하는 게 어려웠던. 아 거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근데 잠수를 그 사람한테 타는 건지 그냥 아예 전체적으로 타는 건지. 음. 저는 그, 사람... 그 사람한테 타요. 누군가 좋아한다고 하면, 음. 음. You just ignore 무시. 그러니까 막 아예 잠어어 어. 저는 그 사람한테 티를 내는 거죠. 아 싫다고? 나한테 연락이 오면 그 연락 안답안 안 하고. 오. 나는 답안했는데막 인스타 스토리는 막 그냥 나 지금.

뭔가, 더, 뭔가 상처받을 것 같은 느낌? 어... 잠수 타는 아무리 게 내가 더... 오케이 해도야나잠수 타는 게더 상처받을 것 맞아. 소금마나 나는 너안 좋아해. 이렇게 얘기하면 <laughs> 아 어떤 사람들은 오케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 막, 네가 나를 안 좋아해. 음... 누가 그래? <laughs> 드라마 본다. 그, 드라마, 많이 보는 드라마 너무 많이 보신 <laughs> 아니, 것 같아. 여기는 그런다고? 디즈니 <laughs> 영화 너무 많이 보셨고 그쪽은 네가 뭔데? 막쿠 아마 그 스토리를 보고 나, 나한테 나 답장 안 하는 걸 아는 게더 상처받을 것 같아요. 그냥 말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you would say. 피니엘은 완전 그냥 대놓고 얘기할 것 같고. 예. Yeah.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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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웃음> 아, 미안 난너 그냥 친구로 모여. <laughs> <laughs> 네. 야, yeah. 어 저는 선의의 거짓말을 계속하게 됩니다. 물론 너무 큰 거짓말을 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거에 대해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이런 이유로 제가 나쁜 사람이 되나요? 그럼 뭐 솔직하다는 건가? <laughs> 이게 무슨 뜻이지? 아, 그러니까 중요한 거 아닌 거에만 거짓말을 한다는 거지. 음, 어. 중요한 게 아니면 음. 뭐아 오늘 이 색깔 나잘 어울려? 이런 건가? 그냥 선의의 거짓말, 뭐 그런 그냥? 것도 있고 그냥 막 그걸... 어, 어, 아니면 이거... 뭐 이런 거, 이런 거, 뭐 예를 들어. 아이슐리 뭐, 너왜그내 문자 왜 문자 그때 문자 씹었어 뭐 이러면 그냥 내가 씹고 싶어서 한 건데 음. 뭐아나 그때 뭐 샤워하고 어, 있었어 샤워하고 싶어, 어 뭐. I do that 그러니까 <laughs> Did you 이거 보낸 사연 <laughs> <laughs> 어나저 어, 가끔 그러는데 선이의 거짓말 그 거짓말 근데 소금씨는 거짓말을 안 하기 위해서 일부러 <웃음> 전화기도 <웃음> 네 어. 근데 저 선이 거짓말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어떤 거에 대해서요? 예를, <laughs> 예를 들면은 예를 별로 안, 들면은, 안 하는 것 같은데 이 정도로 생각해야 되는. 아니, 예를 들면은 <laughs> 예를 들면은 엄마, 엄마랑 전화할 를때 택시 택시를 어제 제가 <laughs> 택시데 택시 <laughs> <laughs> 택시를 타야 되는 택시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어제 네, KTX <laughs> 타고 막차 타고 왔는데 어. 줄은 엄청 길고 안 잡히는 카카오 네. 안 잡히는데. 네. 배터리 리퍼스 했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앞에 인천 가실 분, 이런 아저씨들 있단 말이에요. 가면은. 그래서그 아저씨한테, 어, 3만원에 가달라고 했어요. 저 집에 너무 빨리 가고 싶고, 내일 스케줄도 있으니까. 그래서 원래 8,600원 거리를 3만원에 갔거든요. 근데 <laughs> 엄마한테는 2만원에 왔다고. 아. 아 그런 거 있잖아요. <laughs> 엄마도 혼날 거야. 아, 그러니 그런 것도 그러니까 살짝살짝의 거짓말 맞잖아. 매번님이 한 15,000원만 줬어도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인천 가시는 거를 원했던 분이니까. 아. 인천이면 3만 얼마 나오잖아요. 아, 그래. 오케이. 그런 거. 어. 약간 그런 것 같아. 니면 이런 것도 있잖아요. 어. 오랜만에 부모님이랑 연락했는데 전화로 뭐 어디 아픈데 없지 뭐 별일 아 없지. 어 음. 근데 나 되게 아팠었는데 네. 그냥 말안 하고 그냥 나 괜찮아 뭐. 맞아요. 뭐 별일 없지. 어나 괜찮아. 맞아요. 그냥, 그냥 괜찮은 척하는 거. <laughs> 맞아요. 그런 어. 거짓말도 진짜 많이 쳐요. 음. 괜찮은 척 아빠한테. <laughs> 어, <저는 웃음> 괜찮은 <안 그러는데요>. 척. <laughs> 저는 아 아파 <웃음> 맨날 <laughs> 이런데. <게. 웃음> 어, 아직 애인가봐요. 페니엘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얘기했거든요. 아네아한 (3일경) 전엔 제가 고혈을, 고혈로 조금 아팠습니다 네 그리고 주사를 맞고 많이 나아졌습니다 <laughs> 아 근데 잘안 아파 이혼 <laughs> 배를 아뭐 그런 건뭐 약간 네. 몸 약간 디스크 이런 거니까 네네. 그런데 부모님도 디스크 있는 건 아는데 네. 이제 거의 막 감기 이런 거잘안 걸려가지고요 그래서 음. 뭐 어디 아픈 데 없어요 어 <laughs> 어, 멀쩡해. 걱정하지 마. <laughs> 아프면 알아서 뭐 갈게. 걱정하지 마. 아, <laughs> 근데 가끔 거짓말 쳤는데 알알때 있지 않아요? 네. 아닌데 목소리 이상한데 이렇게 할때 아, 있어. 방금 일어나가지고. <웃음> <웃음> 맞아, 방금 아, 일어난 척 진짜 많이 한. 아 맞아. 목소리 안 좋아서.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마지막. Yeah, yeah. 많은 사람들이 뒷담화를 안 좋게 보는데 저는 정말 좋아해요. 저는 <laughs> 남의 이야기 듣는 거 엄청 좋아하고 참견하는 것도 좋아해요. 음. 떳떳하지 않지만 이런 이야기를 싫어한다고 거짓말하고 싶진 않아요. 음. 남에 대한 소문을 만들지는 않은데 남에 대한 소문을 들을 때 정말 신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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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ssip. <laughs> Spill 근데 아 근데 재밌는 건 맞아. 맞아. 어쩔 수 없지. 누가 나한테 와서 너 그거 알아? 그러면 귀가 쫑긋해 가지고 뭐뭐뭐 뭐? 이런 건 사실인데. 야, 소문 내지만 않으면 아. 뭐 듣는 거는 듣는 건 뭐. 재밌지 않아? 야, 진짜 아. 재밌어요. 진짜 재밌지. 듣는 게 사실인데 이러면. 어. <웃음> 아, 예, <laughs> 네, 아, 이거 들었어. 제가. <laughs> 더 얘기해 줘. 더 그러니까, 얘기해. 그래서를 재밌... 이제 듣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아. 맞아. 아, 맞아. 듣는 거만은 재밌죠. 맞아, 듣는 거. 저희 입을 되게 무겁게 하려고 노력해요 항상. 음, 말하고 아, 싶어. 노력하면. <laughs> 그러면 나도 많은 게있는데 무겁지 않다는 거네요. 말을 안할 네? 무겁지 않다는 거네요. 그렇죠. 아 원래는 지금 노력 아주... 중. 그게 중요하다고 <laughs>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얘기 듣다가 보니까, 아, 이 사람은 어디서 또내 얘기를 하수 않겠다. 있겠다 이런 생각이 맞아. 들다 보니까, 조심히 조심해.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특히 사람들의 연예인 얘기 하는 거 진짜 좋아하니까. 맞아요. 근데 나도 연예인 얘기 듣는 게 제일 재밌어요. 네. <laughs> 아, 누구랑 아, 누구랑 사귄대? 이런 생각이 왜 이렇게 아, 재밌는지 아, 모르겠어요. 맞아요. 맞아. 흥미로워요. 아, 근데 그냥 그거죠. 자, 만약에 누구한테 내 친구랑 누구랑 사겨 이러면, 네 친구가 누군데 약간 이거고 아 연예인 응. 얘기하면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음. 약간 아 공간 진짜? 어... 아, 또 바뀌었대! 이런 얘기 <laughs> 또, 또 바뀌었대! 또 아, 바뀌었대! 누구 얘기해? <웃음> <웃음> 누구 얘기죠? 녹음 게. 끝나고 누군지 It's time to shout out this episode's sponsor and the latest mobile game from Wooga, Switchcraft. If you're like us and tired of the same old, same old, with match 3 games that never really change it up, this might be the new game for you. Switchcraft offers a unique blend of TV worthy writing, choose your own adventure styles, narrative, and thousands of magical match 3 levels. As you play, you unlock pieces of a beautiful, magical, and gripping graphic novel. I love how unique and diverse the world building is in the game. There's over 85 characters from a variety of cultural backgrounds, including differently abled and even LGBTQ+ characters to interact with in the story. I've never seen a mobile game like this before, so it's been very refreshing to see. And I'm never bored because there's thousands of levels that you play, which also advances you to the next part of the story. So this is the perfect game to play when I'm waiting around set or for friends at a cafe as long as there's a good Wi-Fi connection. If you haven't heard about this game before, let me give you some context to the story. It starts with you taking on the role of a witch at Pendle Hill, the world's top academy of witchcraft. Then suddenly, your best friend disappears. It's a mysterious story, and you gotta play the levels to not just see but decide what happens next. The best part is that your choices in the game determine the outcome of the story, so you're in the driver's seat. Download Switchcraft for free and unlock the magical mystery. 네, 저희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왔는데요. 네. 소금씨 뭐또 앨범 방금 내셨지만 또 앞으로 계획 같은 거 있으세요? 앞으로 계획은 일단 벌려놓은 거 마무리 잘하고 <laughs> 마무리 잘하고 쉬러 가기. 음. 음. 네 쉬러 갔다 와야 될것 같아요. 이따 어, 집에 가는 배에서 내리면 바로 뛰어, <웃음> 뛰어 <웃음> 바로 뛰어가실 거예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뛰어서 힘든 거 아니에요? <laughs> 아, 뛰어가지고. <laughs> 네. 그냥 앨범 배메 가는 <laughs> 뛰어가지고. <웃음> 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laughs> 일단은 여행을 다녀오면. 어, 어디? 음. 아 계획이 있는 거야? 아니면 그냥 하고 싶다고? 하고 싶어. 싶다. 아. 음, 네, 혼자. 혼자서. 친구들이랑, 친구들이랑. 음 외국에 음 있는 친구들 만나러 가. 음. 오 좋다. 너무 음 좋겠다. 가고 싶어. 꼭 다녀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꼭 다녀올게요. 네. 오늘 또 너무 즐거웠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저, 네. 또 와주세요. 네또 놀러 올게요. <laughs> 그거 좀 영혼을 실어서 얘기지만 <laughs> 또안주세요 <laughs> 그 약간 그 방송 멘트 말고 약간 영혼 실어서. <laughs> 아 <laughs> 어, 이 팟캐스트 비디오 버전을 무료로 보고 싶다면 유튜브 t u b c o m d i p a r s 에서 보실수 있고요. 팟캐스트 구독하시고 꼭 리뷰 남겨 주세요. 그리고 다들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h hey e